자, 52강이고요. 언더라이팅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라이팅이 뭐예요? 여러분 보험 시간에 언더라이팅에 대해서 배우시죠. 자세히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언더라이팅이라는 건 이제 보험에 따르는 재반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그 인슈어드에 관해서,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책정해야 될지, 또 그 따르는 위험을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반 위험을 평가하고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언더라이팅이 사실 보험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금융 분야 전반에 의해서 그 위험을 평가하는 일은 전부 다 쓰입니다. 우리가 보험 교과서에 물론 실려 있긴 하겠지만요. 금융 분야에서는요, 대출 신청이 있잖아요. 그 대출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대출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평가상 OK 하면 그걸 받아들인다, 인수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대출 신청자의 신용 기록이나 소득이나 부채 대 소득 비율이나 아니면 기타 금융 정보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출 연장을 할 때도요, 연장 여부나 대출 조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율하거나 결정하는 일을 얘기하고요. 그걸 금융 중에서도 보험으로 와서 보면, 보험도 역시 이 위험을 평가하는 일이다 보니까 개인의 재산이나 아니면 사건 같은 것을 보험을 치르는 데, 즉 보험에 가입을 시키는 데 있어서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그 보험료를 책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자료들은요, 건강기록이나 연령이나 직업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취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언더라이팅이라는 것은 위험을 평가하는 일인데, 이 위험을 평가해서 보험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출을 승인하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이죠. 보험사 또는 금융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더라이팅이 잘못되게 되면 손실이 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자, 오늘은 언더라이팅에 대한 글을 읽어볼 텐데 그 중에서 보험에서 많이 쓰이니까 보험에 관련한 언더라이팅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문제로 가볼까요? 키워드 정리 좀 해봅시다. What is the purpose of underwriting in the insurance industry? 보험업계에서요, underwriting이라는 것의 목표 혹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글이 이것 또한 설명문일 테니까 약간 위쪽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underwriting에 대한 뜻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underwriting 그 보케뷸러리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under 뭐뭐 하에 writing 쓰여져 있는 거다라고 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서 그 프로젝트 하에 진행될 수 있는 요소들을 쓰는 것에서부터 발생이 된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underwriting을 왜 하는지 그 목표, 목적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부분에 찾아서 풀면 되고요. 두 번째, what factors is factor도 요소죠. 요소인데 지난 시간에 엘리먼트라는 단어를 요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그 요소라고 해석하기에 앞서서 원소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원소라는 것이 지금은 그 구성 요소, 기본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 팩터도 요소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우리 그 책에 보다 보시면 컴포넌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얘도 요소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다 요소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전부 요소 OK예요. 이 어원은 당연히 다르겠죠. 엘리먼트는 원소를 뜻하는 말에서 온 거고, 팩터는 팩트가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성품이 있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뜻하는 말에서 온 거고요. 컴포넌트는 이 컴이 함께 있는 거죠. 함께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성 요소를 의미해요. 구성 요소로서. 이렇게 했는데 전부 한국말로는 요소라고 해석된다는 점. 각각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뉘앙스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자, what factors are typically considered during the underwriting process? Underwriting 과정을 하는 동안에 무엇이 전형적으로 고려됩니까? 근데 이 고려하다라는 건 그냥 생각한다, think랑은 차이가 있었죠. 좀 깊게 생각한다라는 느낌이었으니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 underwriting을 하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underwriting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재료들로 쓰는 자료가 되겠죠. 그 자료를 물어보는 게 2번 문제입니다. 3번은요,
How does underwriting help insurance company? 자, underwriting은 회사에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회사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부 다 정의에 관련한 얘기고요. 자, 이 부분들을 읽어 나가면서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underwriting 시작합니다. Underwriting이라는 것은 refer to 하면 뭐뭐를 언급하다라는 얘기죠. 언급하다. 자, 뭐를 언급하냐 하면 the process, 과정을 언급합니다. of evaluating and assessing. assessing도 평가라는 뜻이고요. evaluating도 평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평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차이 궁금하죠? 자, value라는 거 이제 가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evaluating은요. 가치 평가라는 뜻이고요. 그 가치가 주로 가격적인 면을 의미하죠. 그래서 종합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종합적인 평가. 그래서 다 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를 알려주는 게 evaluating이에요. assessing도 평가, assess가 평가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s는 어디 어디로라는 뜻의 to고요. assess는 가다 또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리로라는 얘기죠. 어떤 자리로 이동시킬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반적인 가치평가랑 조금 다르게 요소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그 분석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분석 평가를 하는 건 assess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비슷합니다. 둘 다 같이 평가하려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요소들을 고려하게 될 거고 얘도 요소들을 하나씩 고려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한 번만 평가하다 이렇게 볼게요.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평가하냐? The risk associated with insuring. Insure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즉 여기서는 insuring이니까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과 관련한 위험이에요. 보험에 누구를 가입시켜요? Individual이나 or entity,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카이사르 얘기부터 등장했었죠. 카이사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기업을 이제 의미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과 관련한 위험을 평가합니다. And 그리고 determining, 결정합니다. 결정해요. The terms and conditions, 합쳐서 뭐라고 해요? 조건이라고 했죠? 조건. Of an insurance policy, 보험 정책이지만 요거 보험 약관일 수도 있고 그냥 합쳐서 보험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험의 조건, 보험에 가입시키는 조건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언더라이팅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는데 이걸 해석해보니까 무슨 의미래요? 언더라이팅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 파악을 하는 일이죠. 그래서 위험을 평가하고요. 위험을 평가한 다음에 이것을 가입시킬 수 있는지 그 조건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너는 이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프리미엄이 좀 높아야지 우리가 그걸 인수할 수가 있겠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뭐 대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 가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각 가입이 되지가 않죠.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 요구 조건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하면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언더라이터가 이것을 평가하고 OK를 내려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석 평가한 다음에 우리한테 승인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가입이 되거나 승인이 돼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언더라이팅인 거죠. It involves, 그것은 포함해요. Analyzing,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 Various factors such as, 뭐뭐와 같은 요소들, 다양한 요소들을 보는데요. The applicants니까 지원자의 건강. 이거 물어봤어요. 어떤 요소들을 보는지, 그죠? 지원자의 건강, 나이, occupation 하면 종사 직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job을 제일 많이 봐요. 그죠? 이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상 대화에서 주로 쓰는 직업이라는 단어고요. 일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일상적으로 하는 일. 매일매일 하는 일. 그걸 job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서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종사 직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약간 더
우리가 I would like to를 I want to보다 더 많이 접하는 이유는 그게 공적 상황에서 쓰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식을 작성할 때 직업란에는 occupation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occupation 서식상 직업 을 의미하고요. 공적인 단어입니다. 사실 직업 중에서 profession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Yep, yep, yep. 자, 네, 이렇게요. profession이라고 하면 전문직을 뜻합니다. 전문직. 직업을 나타낼 때 이렇게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전문직을 뜻할 때 이렇게 하고 종사직업, occupation입니다. 라이프스타일도 봐야 되고요.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그리고 다른 관련 정보. To,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냐. Determine, 결정하는 거예요. The level of risk involved, 관련 위험 수준을 평가 혹은 결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요소를 봤으니까 문제로 가서 1, 2번 한 번에 풀어볼까요? What is purpose underwriting in the insurance industry? 이 산업에서의 얘의 목적이 뭘까요? 목표가 뭘까요? 1번, to assess the risk associated with insuring individuals entities. 개인 또는 기업을 가입시키는,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과 관련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맞죠? 맞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to sell insurance policies to potential customers. 잠재 고객들에게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일이었잖아요. 판매는 판매원이 하겠죠. 세 번째, to investigate claims made by policyholders. 계약자에 의해서 제기된 청구권을 조사하기 위해서. 맞나요? 위험을 평가하고 보험을 인수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얘기는 없어요. To advertise, 광고하기 위해서 보험 상품을. 아니죠? 그래서 1번이고요. 2번. 요소들 방금 봤죠? 건강, 나이, 직업,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다른 관련 정보들. 바로 나옵니다. 정답 1번이죠. 2번은요. 마케팅 전략 그리고 광고 캠페인. 3번은요. 클레임 히스토리가 청구 전력이에요. 전 기록. 청구 기록이죠. 히스토리 역사니까. And past 과거 보험 프리미엄. 요. Economic trend 경제 트렌드. And 그리고 stock market performance, 주식시장의 수익. 아니죠? 1, 2번 바로 첫 번째 부분으로 풀 수 있었습니다. 3번 문제가 뭐였어요? 어떤 식으로 회사를 도와주느냐 이런 얘기였죠? 이거는 다 읽고 나서 와봅시다. 자, during underwriting, underwriting을 하면서 insurance companies, 보험사는 assess, 평가합니다. The likelihood, 하면 후드는 시절을 얘기해요. 그래서 likely는 뭐뭐 할 것 같다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할 것 같은 시절, 즉 가능성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해요. 가능성, of a claim, 그 청구권의 가능성을 평가하거든요. occurring and 발생할 수 있는 청구권. 그리고 calculate, 계산을 해요. the appropriate premium, 적절한 보험료를. to charge, 부과할. 그러면 부과할 프리미엄과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일, 그리고 발생할 위험의 가능성 두 가지를 이제 평가한다 혹은 조사한다 이런 얘기죠. This process help, 도와줍니다. 3번 문제 풀 수 있어요. 그죠? 이 과정은 도와줍니다. 보험사가 매니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heir risk, 그들의 위험을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And ensure, 그리고 확고히 해줍니다. That they can fulfill, 그들이 했는데 이거 보험사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이 fulfill, 채우다,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meet하고 같습니다. 그들의 financial, 재정적인 의무를 in case of 뭐뭐인 경우에 a claim이니까 청구, 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들이 짊어져야 할 재정적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즉 위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거 3번 문제 이따 다 읽고 나서 풀게요. The underwriting process, 이 과정은요. May vary, 다양할 수 있어요.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The type of insurance,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And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insurer, 보험을 가입시키는 자니까 이것도 보험사를 얘기하죠. 보험 인수인, 보험인. 자, 보험사의 요구 조건,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서 각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Underwriter들은요, play 역할을 합니다. A crucial role 했죠? play는 항상 role 역할이랑 엮여요. 같이 나와요. 짝꿍입니다. 여기 crucial은 중대한, 중요한 이런 뜻이고요. 자, 중요한 역할을 해요. in 뭐 할 때? The insurance industry에서, 그러면 보험업계에서, 보험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하면서요? by carefully, 이거는요. 신중하게 이렇게 하면 되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라고 해석하시죠. 보통 케어를 하게끔 케어를 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중한 결정할 때도 사용하죠. 신중하게 evaluating 평가를 합니다. 리스크를 자 위험을 평가를 하고 또 뭐도 해요? Making informed decision. Informed decision. 요거 앞에서 배우고 왔어요. 전전 강의였나요? 전전전 강의였나요? Informed. 정보에 입각한 현명한 결정.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었죠. 그냥 현명한 결정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hey use. 그들이 이용해요. They가 누구예요? Underwriters, 그죠? Underwriter들은요, use, 이용합니다. 뭘 이용하냐면, actuarial data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 지금 나열이 나오고 있어서. 첫 번째. actuarial, 이거 계리사가 계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계리 자료입니다. 계리 자료에서 이 계리가 계산한다. 계좌죠. 그래서, 계산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두 번째, statistic, 통계학적인 모델을 사용합니다. 통계 모형이에요. 통계 모델을 사용하고요. And there,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뭘 써요? expertise는 전문 지식을 의미해요. 전문 지식. 어떤 전문 지식이냐면, to analyze. 자, 평가하는데 혹은 분석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분석. 분석하다예요. The information, 정보를 분석하는데 전문 지식을 사용합니다. 어떤 정보인지는 뒤에 PP 형태로 나와 있죠. Provided by applicants, 지원자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 이걸 분석합니다. 그죠? 뭐하고 뭐 소득 나오는 거, 뭐 아니면 뭐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내는 거예요. And 그리고 determine,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The appropriate, 적절한 coverage는 보장 내용이죠. 보장 내용. And premium, 그리고 보험료. 적절한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결정을 합니다. 자, the underwriting process, 이 underwriting 과정은 helps, 도와줍니다. Maintain, 자, 동사 다음에 또 동사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나요? 원래 못 나와요. 근데 이렇게 독해에 쓰여져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나왔을 거라는 건 예측이 되죠. 자, 도와줍니다.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누구겠어요? Underwriting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돼서 그냥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helps 도와줍니다.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유지하도록. The financial stability,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Of insurance companies, 재정,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보험사의 재정 안전을 도모하도록 해준대요. And 그리고 enables, 가능케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번에는 이제 목적어 쓰여졌죠. 그러면 이 목적어는 누구겠어요? 여기서는 중복되니까 생략됐는데 여기는 생략이 안 돼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복되는 애가 아니란 얘기죠. 앞에서 얘기한 거는 underwriting 과정이에요.
그래서 언더라이팅 과정이 보험사에게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했으니까 여기는 보험사예요. 보험사로 하여금 to provide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Protection 보호와 and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를 누구한테요? Their policy holder 그들의 계약자들에게. 그래서 계약자에게 마음의 안정 혹은 마음의 평화와 그 보호를 그들이 제공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누가요? Underwriting process가요. 여기까지 해석되셨죠? 자 마지막. Overall,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시간에 제가 그 설명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지금 언더라이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얘기해줘요? Overall,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늘상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아마 프랙티스 훈련이 되실 거예요. 트레이닝이 되실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오버로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underwriting serves underwriting이라는 것은 즉 serves 역할을 합니다. 뭐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serve as죠. vital 했는데 vital이 뭐게요? 필수의 바이탈에 이 바이가 있잖아요. 비브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생존하다, 살 수 있게 하다, 생기를 부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생명력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 비비드 컬러 이런 거 있죠. 아, 되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색깔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바이브 할 때 서바이브에서 바이브가 들어가죠. 살아남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아래에 남겨져 있다. 생명이 남아있다. 이런 거니까 살아남다라는 뜻이죠. 또 이 바이탈에서 비타민이란 단어도 있는데요. 바이타민이라고도 읽고 비타민이라도 읽고 둘 다 돼요. 아무튼 이 비타라는 부분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V가 들어갔습니다. 그 여기도 있죠. 바이탈 하면 필수의 생명 유지의 필수인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유지의 필수인 components, 구성요소라고 얘기했죠. 구성요소, 얘도 요소라는 뜻입니다. Of the insurance industry, 보험업계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콤마, 그리고 ing로 시작하니까 또 분사구문이에요. 그냥 직독직해할 때는 확고히 한다 아니면 보장한다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고요. 정식으로 우리가 이 분사구문을 해석할 때는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자, ensuring that insurance policies 보험 약관이나 보험 자체예요. 보험은 are structured, structured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즉 구성되어 있다 혹은 구조가 세워져 있다. In a way that 뭐뭐한 식으로 밸런스니까 밸런스 어떤 균형이 있대요. risk and affordability for 뭐뭐에 대한 affordability에서 ability 능력이죠. afford는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이란 뜻이었잖아요. 그죠? 살 수 있는. 그러면 살 수 있는 능력이죠. 합쳐서 가격 합리성을 의미해요. 가격 합리성. For both A and B 하면 A와 B 둘 다죠. Insurer, 보험인 혹은 보험사와 insured, 보험에 가입된 사람, 즉 피보험자 간에게 가격 합리성과 risk, 위험의 밸런스를 맞추도록, 왜냐면 동사로 쓰였잖아요, 지금. 그죠? 밸런스를 맞추게 하는 혹은 균형을 만드는 방식으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슈런스 팔러시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도록 확고히 해줍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언더라이팅에 관한 글이었는데 생각보다 짧게 해석이 되죠. 단어를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독해로 오시면 구조 파악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해석 속도가 점점 빨라지실 거예요. 연습을 하고 나면.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과정을 마치고 나시면 처음에 비해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십니다. 영어의 재미는 이런 데 있어요. 처음엔 내가 완전히 몰라서 단어도 하나도 모르는데 단어 외우니까 단어 해석은 가능하고 문법 배우니까 독해 해석이 또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를 여러분이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 How does underwriting help?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런 얘기 읽어볼까요? 자, 언더라이팅은 밑에 아랫부분에 가면 언더라이팅에 대한 거 중반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걔가 뭐라는 거예요? Allow them, 이제 them to evaluate. 자, them이 누구겠어요? 컴퍼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To evaluate, 평가해요. Risk, a potential claim. 발생 가능한 claim이에요. 왜냐하면 잠재적인 claim, 청구권이니까.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청구권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요. set, 설정합니다. 적절한 보험료를 설정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1번. 2번 볼까요? It ensures that policyholders, 계약자가 receive quick claim settlement.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청구권을? 아니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It promotes 하면 승진시키다 아니면 촉진시키다 더 잘 되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It promotes competition 경쟁을 촉진합니다. Among insurance companies 회사들 사이에서예요? 아니죠. 어떤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It eliminates 하면 이거 제거하다 라는 뜻이에요. 제거하다. 제거합니다. The need for 뭐뭐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합니다. Insurance agents나 or brokers. 보험 판매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불러요. 보험 대리인이나 보험 대행사 같은 말들이죠. 그래서 에이전트, 대리인이라는 뜻도 있고 대행사라는 뜻도 있어요. 브로커, 판매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매개체로서 제공이 될 때 이런 사람들의 필요성을 제거합니까? 아니죠. 판매를 언더라이터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매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언더라이팅 하셨고요. 다음 강좌부터는요. 조금 더 많은 걸 이제 보게 됩니다. 다음 강좌는 이제 설명문의 마지막에 왜냐하면 저 뒤쪽으로 가시면 서식 형태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봐야 될 지문도 길어 보이지만 사실상은 길지 않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뒤쪽에서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간단하게 해석해 보시고 안 되는 구문 정도 정리해 오시면 그러면 수업을 더 잘 흡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